우선 저는 그 성우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. 그래서 성우가 가진 어떤 비밀을 풀어보겠다.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성우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거창한 포부를 가졌었는데요. 지금까지도 성우에 대해서는 한 5%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오만한 생각인 것 같고, 성우를 알고 싶었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건기가 생각하는 거. 건기는 이 어떤 차가운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거든요.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뭐 힘을 내자, 뭐 잘하자, 뭐 이겨낼 수 있다 해봐야 사실은 그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건기를 통해서 그런 현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. 그리고 엄마는 제가 이제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엄마는 이제 저랑 이제 연락을 항상 주고 받아야 되고, 엄마는 늘 성우에게 이제 관심이 좀 쏠려 있으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안 보였어요. 엄마라는 사람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죠. 그거에 비해서 이제 건기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쉬웠다기보다는 건기는 그렇게 자기를 잘 그려 보여줬죠.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긴 세월의 힘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. 어머니가 2008년에 그 검었던 머리가 됐잖아요. 그래서 그렇고 이제 성호도 나이를 먹었고 금지도 점점 변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아, 이 사람들이 어떤 세월을 겪었구나 라는 거를 그냥 보면서 느껴지지 않았을까. 저는 제가 뭘 잘 표현을 못하고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만 세월이 스스로 표현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이건 그냥 제 코멘트.